미국 정부가 기업별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 짓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생산시설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경쟁사인 대만 TSMC를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현지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국에 몰려있는 AI칩 고객사를 대거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2, 3년 내 반도체 1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한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투자를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투자를 기존 1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추가 투자가 현실화하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미국 투자액인 4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고성능 AI칩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미국 현지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갈수록 AI칩이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엔비디아와 퀄컴 등 고객사들과 지근거리에서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경쟁사 인텔이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기존 첨단 파운드리 공장 외에 추가로 200억 달러를 들여 제2공장을 짓고 첨단 패키징에도 4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제일 큰 이유이고요. 파운드리 업체 자체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패키징,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패키징 경쟁력은 AI 메모리 성능 고도화와 직결되는데 HBM 강자인 SK하이닉스 역시 최근 5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의 AI용 패키징 시설 투자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율이 보장될 경우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삼성의 원스톱 턴키 서비스가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